마지막 이슈 갑니다. 아, 이건 뭐, 저 무슨 저 코로나로 예? 우리 애국 집회는 막 막고 저쪽 좌파 집회는 뭐 열고 뭐 어떻게 뭐 형평성이 안 맞네요. 지금 이제 그 11월 14일요 민중 네. 뭐 집회 전태 연대는 거 아니에요? 전태일 네. 뭐 열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백남기 농민 추모한다고 지금 백남기가 농민입니까? 전무시 저는 전무시 입구에 보는데 네. 야 백남기 추모한다고 지금도. 그러니까 좌파들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저희는 탄핵 때 열사들이 몇 분 돌아가셨습니까? 다 잊어버렸잖아. 다 잊어버려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 백남기 대모하다가 어떻게 경찰 실수로 차로 그것도 이게 뭐 어떤 원인지도 모르잖아. 이것 때문에 이게 도저히 얼마나 처벌되고 청장까지 네. 추모돼야 하는데요. 그런데 네. 그때 우리가 그 개천절하고 광복절 때 네. 야 몇백 명 하는 것도 차를 갖다가 이게 그 500대 막 경찰 몇 명 동원해가지고 검문하면서 다 막았잖아. 네. 그래서 제가 내일 그 집회 민중대에요. 네. 허용을 거의 해주고 있잖아요. 허용을. 그래서 제가 정부에 문재인한테 묻고 싶어요. 문재인한테. 제가 네 가지를 문재인한테 묻습니다. 만약에 묻는다. 예. 자, 개천들의, 개천들의 반정부 시대는 전북의 살인자고, 민중대의 시대는 민주시민이야. 이런 묻습니다. 아니, 광복절 개천들에 오는 우리 우파, 이분은 전부 살인자라 했잖아. 네. 노영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천절의 반정부 시위는 전부 살인자고. 저도 졸지에 살인자 됐습니다. 예. 민중대원 사람은 민주시민이야. 이걸 이게 저 첫째 묻고 묻는 거예요. 네. 두 번째네. 자, 두 번째. 네. 그때 개천절 당시 광화문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역이고, 지금 이게 내일 모레 12시 하루는 청정 지역이냐. 똑같은 이게 광화문이. 광화문이. 어떻게 날에 따라서 한 번에 이게 완전히 바이러스가 창궐 지역이고, 한 번에 이게 청정 지역이처럼 깨끗하게 안 막느냐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느냐. 두 번째. 네. 자, 세 번째. 세 번째. 개천들이 온 우리 자유파는 전북의 코로나 복균자들이고, 내일 모레 민중대회는 전북의 무균자들이냐. 우리 자유파만 전북의 복균자고, 너희 어느 사람은 전부 무균자, 군이 없는. 아, 쟤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예,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개천들에는 전부 다 이게 뭐, 집시 표현의 자유보다 방역이 우선이고, 민중대회는 방역보다 표현의 자유, 집회시의 자유가 우선이냐. 이렇게 제가 묻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나 틀리잖아. 네 가지를 묻습니다. 예. 예. 완전히 틀리잖아. 이제 네 가지 지적해 줬는데, 이게, 예. 저, 이게 나왔는데, 야, 깜짝 놀래. 그러니까, 8.15 대회를 이제 그, 저, 살인자로 몰았잖아요. 예. 그때 74명인가 75명, 이제, 확진됐어. 예. 근데, 이거 대회요? 지금 200명 가까이 돼, 190명. 그럼 두 배가 넘어. 제가 여기 가져왔잖아요. 네? 자, 개천절.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개천절 전날이, 10월 3일이 개천절이잖아. 예, 10월 1일이 77명. 어, 그렇지. 어. 10월 2일이 64명밖에 안 돼. 64명. 그런데 그 77명이 63명이죠. 예. 근데 지금 우리 방송하는 오늘 있잖아. 0시. 예. 예. 191명이야. 그러니까. 오늘 191명이고 어제도 48명이 늘었으니까 어제도 한 150명 가까이 그러니까. 되잖아. 그럼 두 배, 세 배가 되는데. 6일 연속 세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거리두기 1.5니 1이니 2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네. 그렇잖아요. 아,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질병관리본부 숫자야. 자기들은 뭐 2단계 1단계 1.5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고. 네. 실제 숫자가 2배 이상이 지금 더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막아야 되고 그때는 오히려 비하면 막지 말았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근데 노영미가 뭐 100명 단위로 허가했다는데 보세요. 이게 서울 시내만 30곳으로 게릴라처럼 네. 30곳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40곳이고요. 네. 그리고 신고한 거는 동시다발로 이게 13,000명 온다 그랬어요. 13,000명. 그 지네들은 근데 10만 저희들이 명. 10만 명 동원한다잖아. 10만 명. 자, 이거 보면 옛날에 우리 100명 신고했다가 그때 5,000명 몇만 명 구속된 사람 있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일파만파. 예, 경공항.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13,000 신고해놓고 10만 동원한다. 그리고 이게 13,000에 30곳이면 이게 왜 100명입니까? 그렇지. 예.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이런 노영미도 편파적인 설명을 하는 거고요. 더 웃기는 게 이낙연이 있잖아. 예. 이 사람 이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이게 추풍낙엽처럼 추미애와 같이 지지율 떨어지는데 예. 이낙연이. 예. 뭐 자기도 한마디 안 할 수는 없지. 보수 진보 다르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번에는 점잖게 방역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자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좋게 말했잖아. 네. 그때 우리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우리 할 때 제가 이낙연이 워딩을 가져왔는데, 네. 경찰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차단하세요. 야.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차단하세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그냥 보수 진보 따로 없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강력하게 막아라 말아 어떻게 말이 없어. 근데 그때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차단해라. 이렇게 행계 이낙연이 아닙니까? 이중적인 노영미나. 정말 이게 심각한 이런 문제라 봐요. 네. 아니, 지금 이번에 민중대회 한다는 게 어느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주체가? 민노총 등. 민노총 등. 뭐, 좌파들이죠. 아, 그럼 혹시 이러나? 민노총 등 다 잡아 넣으려고? 다 살인자로 몰라고? 허락 일단 해주나? 지금 이게 다 잡아놓은 건가? 경찰청장보다 아무도 그냥 뭐 아. 집회 뭐 표현의 자유 중요하고 지금은 2단계가 아니고 뭐 이러면서 지금 이게 막을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저는 편파적이냐. 그래서 아까 제가 네 가지를 물었던 거고요. 네. 옛날에 그 개천절 할 때 제가 봤더니 이게 차량막이 500대 해가지고요. 바리케이드 경찰차, 천재 만개. 경찰 버스. 버스. 네, 경찰 버스. 총 500대. 네. 바리케이드 만개. 경찰 12,000명.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봉쇄를 했는데. 네. 지금 이게 민중대회는 도대체 차량을 몇 대 동원하며. 바리케이드는 몇 개인지. 없잖아요. 정말 저는 이제 아무리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 권력의 개가 돼도 해도 이게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게 누가 공권력을 신뢰하는가. 이래 보는 거예요. 이래서 민노총이 상황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저 우리 전광훈 목사님 이거 억울하게 지금 김경재 총재도 그렇고 감옥에 있는데 보석 청구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석도요. 네.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항상 이 법이라는 거는 좀 이게 양쪽이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게 법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떤 판사가 재판하나, 어떤 검사가 수사하나, 항상 비슷한 사안은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 예. 이게 법치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친문 권력만 있으면 이게 다 무죄고, 김경순에게 법정 구속도 안 했지 않습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다 풀어주고. 근데 이쪽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다 잡아있고 하잖아. 예. 지금 집회 보면, 정광 목사님요. 네. 목사님은 이제 지금 벌써 오늘 보니까 5번 보석을 신청했어요. 보석은 이게 본인의 권리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게 뭐 도주를 합니까? 도주 의뢰를 없다는 거는 뭐, 그건 다들 인정해. 네. 그래 놓은 게 증거인멸 아닙니까? 근데 증거인멸은 다 요즘 유튜브로 방송을 해요. 녹화해서 중계를 하잖아요. 남아있는데. 아니, 본인이 그거 가서 다 한 거, 증거인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럼 이게 판사 재량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는데. 예. 보석은 이게 그 기속행위라 합니다. 기속행위. 기속행위. 이 말은 이게 그 기속.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판사의 재량이가, 재량이 없다는 게 기속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럼 정광훈 목사가 이제 그 증거인멸 안 하고 도주의뢰 없으면 보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번에 그 대구에 뭐 신천지 있잖아요. 네. 이만희. 이분도 이게 보석 넣었잖아요. 네. 그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보석. 이분도. 뭐 신천지가 무슨 또 잘못이 있어요. 문제 있다, 바이러스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정강원 목사는 5번 보석했고, 이번에는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형집행 정지까지 신청했더라고요. 형집행 정지는 이제 엄청나게 뭐 누가 죽거나 가족이 아주 이게 몸이 안 좋고 도저히 수감이 안 될 때 형집행 정지 때 그 사유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신청하고, 그 다음에 보석을 너무 안 해주니까 막 그게 고등법원이나 한국까지 이래 했는데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도 상당히 그 연령이나 건강으로 봤을 때 몸이 안 좋아요. 예. 예. 빨리 이게 보석 풀어주고 재판해라면 지금 죄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냥 초대받아 연설한 거 외에는 없고 뭐 문재인이 명예훼손했다는데 제가 저번 방송에도 그랬잖아요. 뭐 이게 문재인이가 뭐 훼손당할 명예나 있어야지 명예훼손 된다고 제가 그때 말했더니 그게 상당히 유행한 것처럼 아니 문재인이 무슨 대통령이 무슨 명예훼손 될 게 있다고 무슨 힘인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저는 죄도 안 되지만 중대한 증거인멸이나 도주 의뢰가 없기 때문에 빨리 이게 풀어주라.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김경재 총재도 보석 청구했는데 이건 이제 광화문 집회 대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저는 더 황당해요. 네. 정강원 목사님은 이제 뭐 옛날에 뭐 사전 성군동도 있고 이렇게 명예훼손 문제 있잖아. 예. 네. 근데 김경재 이분이야말로 뭐 그냥 광화문에 가서 대회장 한 그 대회장 아니 이게 구속 사유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죄인지도 저는 일단 아니, 모르겠는데. 100명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민노총은 13,000 신고하고 10만 동원 하겠다 하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말로는 검찰 보니까 뭐 100명 신고가 5,000명 왔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더 왔다 보지만 네. 자기들 숫자 늘리는 데는 좀 그러니까 5,000명이든지 뭔지 아니 몇 명이 더 오는지 아는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바리케이트를 쳐. 그러기 김경재 이분이 의원이 어떻게 막습니까? 이분이요. 아, 지네들이 막아야지. 그러면 경찰이 100명까지 들여보내고 그럼 그 옆에 있으라고 그러든지 그러니까 이들이 했어야지. 경찰이 그 많은 경찰이 나눴다가 지금 이게 다 잡아야 된다는 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자기들이. 그런데 김경재 이분이 제가 보석청구서 기사를 봤더니 예. 2000년에도 이제 심장 스턴트 시술했더라고요. 2000년에. 아 그래요? 그랬더니 2014년에도 스탠트 시술했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심장 일이 안 좋은 분들에게 그 교도소에서만 혈액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아주. 그리고 이분도 연세가 있어요. 매일 또 약을 드시는 분이에요. 아. 아니 이런 분이 무슨 죄인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김경재 이 의원이야 말로 지금 도주 우려야 뭐 당연히 없고, 친지 정부인이랄 게 없잖아. 이거는 다 수차가 다 이게 나와 있으니.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아무 실형살 죄도 아니고 이걸 이게 왜 안 풀어주냐 말이에요. 따라 저는 저희 자유파가요. 예. 뭐 저는 정치 노선 때문에 싸울 수 있다 봐요. 네. 막 보니까 이게 유튜브에도 보면 저는 우파끼리 안 싸운다는 게 좌우명인데 네. 보니까 이제 뭐 변이지 안 지고 막 싸우는 게 막 노더라고요. 저는 정치 노선에게 싸우더라도 네. 제가 문재인하고 싸울 때는 힘을 합쳐야 돼요. 뭐 정광훈 목사 노선이 뭐 다 옳고 들고 김경재 의원 노선이 옳고 떠나서 맞아요. 떠나서 이게 이분들이 가장 문재인 정권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탄압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저희가 힘을 모아서 맞아. 석방 예. 풀어야 된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 혼연의 힘을 다하고 해야 된다. 그게 맞아. 저 백남기 좌파들한테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좌파들은 뭐 이런 일이 벌어져 봐야 난리 나지. 예. 아니 이렇게 죄도 없는데 집어넣어서 봐. 아유 광화문 아니라 지금 청와대도 다 부셨지. 예. 그쪽들은. 네. 예. 에, 우리도 좀 뭉쳐서 에, 이거 진짜 이 억울하게 그게 이제 우리 칼날이 우리한테 돌아올 국민들한테 칼날이 돌아갈 수 있어요 이제 예. 이걸 우리가 구하지는 못한 건데 네. 그래서 자, 결국에 네. 보니까 정리하신 분이 예. 정말 그 저는 문재인이가 제일 잘못한 게 뭐냐 네. 문재인이가 이게 또 한마디로 좀 말해라 우리 네. 뭐 딸이나 네. 물어보면요 저는 결국에 분열의 정치 있잖아 철저하게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게 있잖아요. 네. 이 문재인이는 통합을 시키게 될 거는 분열시키고, 또 분할해야 될 거는 통합을 시켜. 분할해야 될 게 뭐야? 상권 분립. 아니, 우리 민주주의 가장 핵심은 상권 분립 아닙니까? 상권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분리되고 경제 분열. 그게 몽테스키에가 말한 상권 분립이고. 그렇죠. 옛날에 로코도 이권 분립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게 분립을 해야 될 거는 다 통합시켜놨잖아요. 네. 대법관도 우리, 뭐 네. 민변 우리법 연구에게 6명이더만 네. 흥재도 6명이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권력을 완전히 독재를 해가지고 통합시켜놨고요. 그다음에 진짜 통합시켜야 될 우리 국민들 있잖아. 네. 이거 이게 얼마나 갈갈이 찢겨놨습니까? 하는 짓만 이러니 이런 식으로 이게 분열하고 적대 정치하는 거 있잖아. 네. 내 편만 챙기고 상대에게 무조건 찍어내는 차별 배제하는 정치. 네. 이게 가장 저는 잘못이다. 늘 저 민중대회만 보면서도 네. 얼마나 이게 한번 생각해봐라 본인들도 양심이 있으면 아... 어떻게 코로나가 균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수 진보를 나누냐 말이에요 이런 식의 분열 정치 이게 네. 저는 가장 문제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난 이제 코로나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 응용을 하는 거 야 진짜 치졸하고 치사한 악마 같은 놈들인 것 같아. 네. 야, 이걸 근데 국민들이 또 여기 넘어가요. 넘어가서 아 그래 코로나 이거 큰일 나지 광화문 집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동조를 또 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 노영민이 같은 사람이 살인자 발언을 해도 대다수 국민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요 네. 제 역사의 그 불변의 진리가요 네. 칼로 일어나면 칼로 망합니다. 성경에 칼로 일어난 정권은 칼로 망하잖아요. 그럼 얘들은 뭘로 망해야 돼? 그리고 이게 촛불로 일어난 정권 촛불로 망해요. 그렇지. 예. 촛불로 이게 굳혔던 정권 찬탈했잖아. 예. 나중에 자기 편끼리 막 촛불 들고 예. 문재인 퇴진에 가서 촛불로 일어나면 촛불로 망합니다. 예.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일어나면 코로나로 망합니다. 아. 이 말은 이게 코로나 가지고 선거 때 재미 좀 봤지만. 그렇지. 그러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경제가 어렵고 지금 힘들잖아. 아. 나중에는 이게 결국 코로나가 자기 발등 찍어서 망합니다. 저는 이게 항상 사람을 평가할 때요.
지금까지는 이게 문재인이가 뭐 약간 운이 좀 따라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제 그 두보 우리 그 당나라 때 시성, 예, 시성 두보 태백 이백하고 두보 있잖아. 예. 두복의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 항상 이제 그 개관사정 사람을 평가할 때는 관뚜껑을 닫을 때야 평가해 된다. 아. 제가 이건희 회장 평가하면서도 관뚜껑을 닫을 때 평가해야 돼. 예. 문재인이가 제가 보기에 뭐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예. 갈 때야 뭐 하늘나라 아니면 이재명이 되면 하늘나라 아니면 좀 교수하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노무현처럼. 예. 그럼 이게 그때가 평가해야지. 지금은 운이 좀 다른지 몰라도 앞으로 이게 문재인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 이거는 이제 관뚜껑 닫을 때 평가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코로나로 일어나면 코로나로 망한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코로나가 거. 결국 자기 발등 찍는다. 찍을 수 있는 거죠. 아, 코로나로 흥한자 코로나로 망한다. 그래 너무 애들이 봐도 티나게 그게 뭡니까 그게. 예. 자, 아 좌파 민중대회 예,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예, 매 눈을 뜨고 이자들이 어떻게 에, 하는지 매인을 두고 지켜봅시다. 아, 지졸한 놈들. 아유, 사악한 사람들. 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